2020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훈, 박인수입니다. 현재까지는 이제 그 탈춤이 그 뭐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거의 그 이제 작품으로서만 이렇게 전승이 되어 왔어요.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의 장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구분이 돼서 발의 동작은 이런 느낌, 이런 호흡, 되게 체계적인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전승이 되어 왔었어야 됐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목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? 네, 탈춤 랩 몸짓 탐구입니다. 세 지역에 탈춤을 잡았습니다. 양주 별산대 놀이, 그리고 고성 오강대 놀이, 경남 지역의 춤이고요. 그 다음에 북한 황해도 지역의 강령 탈춤의 기본 무드를 딱 제안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동작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 탈춤 해체한 동작들을 상체와 하체로 해체한 동작들을 순열 조합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상체와 그리고 다른 지역의 하체를 이렇게 섞어보는 재조합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거기에 나온 동작들을 저희가 이제 기본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탈춤을 배웠을 때 먼저 선행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동작들을 잘 배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, 그거를 이제 기본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기본무라고 얘기하는데,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현대무용 안무가에게 저희가 해체한 그런 소스들을 전달하고 현대무용 안무가의 시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안무를 짜는 작업, 그런 실험을 또 세 가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창작 실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표하고 또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유로운 춤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. 무대 위에서 짜여져 있는 어느 지역의 탈춤만 그렇게 딱 추는 게 아니라 진짜 허튼 춤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. 마음껏 춤추는 것을 자기 흥에 맞춰서,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몸짓이 나오는 그 느낌에 따라서 어떤 춤이 나오고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출 수 있는 춤꾼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걸치고 있습니다. 탈춤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. 강령 탈춤, 뭐 양주별산대, 고성호강대, 지금 저희가 기본무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지만 이 기본무들은 기본무라고 하기보다 하나의 작품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가지고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해체해서 호흡부터, 그리고 발걸음부터, 그리고 팔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그 기본무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그 다른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 탈춤이라는 걸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.